구수하고 담백한 맛까지 더해졌는데요. 국밥은 꼭 입에 많이 넣고 냄새가 안 나고 소화도 잘 되고 답답하고 그런 게 없고 그냥 깔끔하네. 84년도 왔었죠. 고등학교 졸업하고 근데 그때 그만 그대로 먹었습니다. 20년 됐죠? 할머니가 있죠. 할머니. 저 할머니. 수도분 하셨지. 인정이 좀 많으셨지. 주인장 할머니가 가게 문을 연 지도 올해로 50년째. 그 세월 스쳐간 사람들의 중심에는 언제나 할머니가 계셨는데요. 제가 이 집 창업주 할머니 손자입니다. 그러면 3대째? 네, 저희 아버지가 가업을 이으셨고 제가 이제 3대째. 비록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아들과 손자가 할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이어내기 위한 노력 덕에 옛 추억 찾아오는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습니다. 몇 년 단골이세요? 30년 됐어요. 술 먹고 보면 아예 술을 안 줬어요. 40몇 년 단골이요. 한 병 먹으면 두 병 잘 안 줘. 그때도 좀 아쉽고 야속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른들의 말씀이 맞다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. 그 생각이 좀 종종 나시겠어요? 아, 많이 나죠. 그래서 늘 이곳에 옵니다. 네. 어스름이 가시지도 않은 이른 새벽. 저 멀리서 부자가 나란히 걸어오는데요. 가게 문을 열기 위해 부지런히 나왔습니다. 야, 이렇게 열지.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? 4시 반쯤 됐을 거예요. 해도 안 떠나요. 매일 이렇게 출근하세요? 예, 예. 준비를 해야 되니까 차례차례 하나하나씩 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러나요. 손맛 전수 위해 새벽잠마다 한 지 오래라고요. 손보다 더 큰 통큰 두부 위에 갖가지 재료 아낌없이 얹어주고 선홍빛 정렬적인 자태 자랑하는 선지까지 한 대 어우러지면 깊은 맛 책임지는 순대소가 완성됩니다. 지금은 얘기하면 남포라고 하죠. 남포. 이북에서요. 한국 쪽 그쪽에서 이제 어머님이 한 40년 그래서 계시면서 동네 분들이 옛날에 겨울철에 돼지 잡으면은 이렇게 해서 더 즐겨 먹던 게 서민들이 먹는 음식. 할머니께서 아버지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께서 저 가르쳐 주시고. 가족 순대네요. 그렇죠. 가족 순대, 국민 순대. 국민 순대 인정합니다. 아무 옷이나 입고 손님 만날 수 있나요? 맞춤옷 만나러 갈 차례인데요. 시골에서 예? 돼지 잡으면은 뭐 있습니까? 그냥 뭐 소금으로만 하지. 세월이 흘러 지금은 요 기계가 사람을 대신해 탈탈탈 재료를 깨끗하게 손질해주지만 그래도 역시 옛날 맛 지키기 위해서는 손맛을 빼놓을 수 없는 법. 순대계에서도 대세는 쭉쭉 빵빵 모자라서도 넘쳐서도 안 된다. 마사지 스냅으로 탱탱하게 볼륨 살려주고 세심한 손놀림으로 옆구리선 정리하면 물오른 볼륨감이 그 자태를 드러냅니다. 소창을 길잖아요. 소창. 이건 대청 요만큼밖에 안 돼. 얼마 안 나와요. 얼마 안 나왔는데 왜 굳이 이걸 하세요? 이게 이제는 전통이니까. 뜨끈한 물에서 목욕 끝내고 갓 나온 요 녀석. 통통해요. 한 입에 쏙 먹기 좋게 쓱쓱 썰어내면 추억과 세월을 고스란히 담아낸 구수한 맛. 할머니표 옛날 순대가 완성되는데요. 귀한 맛은 쉽게 얻어지지 않은 법이죠. 전통을 이어가겠다는 마음 하나로 3대를 이어온 맛이 손님들 입맛 사로잡은 이 집의 비결입니다. 물론 어렸을 때는 뭐 연탄이니까 연탄가스도 나고 좀 그랬죠. 좀 창피하기도 했죠. 순대집 아무래도 넥타이 메고 출근하는 그 부모님보다는 창피했죠. 근데 지금은 되게 자랑스러워요.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 집안에서 안 태어났으면 돈 주고 사 먹어야 되잖아요. 이유가 생각보다 단순하네요. 가족들이 일궈낸 소중한 지금이 주인장은 자랑스럽기만 합니다. 다시 아침이 찾아오고 활기찬 하루의 시작을 요 녀석과 함께하기 위해 아침부터 발걸음한 손님들. 반가운 마음에 한입 가득 담아 물면 따뜻한 온기가 가슴속 깊은 곳까지 전해지고 마시면 맛, 넉넉하면 넉넉함. 여기 안주거리 추억같이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. 옛날에는 이렇게 만들었어요. 시골서 돼지 잡으면은 그 만들던 그 순대 이게 고소한 순대? 네. 순대 국밥하고 어울리는 순대는 이게 훨씬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.
순대 국밥의 맛을 좌우하는 또 다른 주인공 바로 육수. 변하지 않는.